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카이저 수말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팬케이크. 먼저 드리에그 달걀 3개 있고요. 밀크 우유 있고요. 그럼 화이트 슈거 설탕 플라워 밀가루 있고요.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베이크솔트, 소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톡톡 깨셔서 이렇게 흰자는 이쪽에, 노른자는 이쪽에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놔주시고요. 이렇게. 또 하나 더 톡톡 해서 반으로 가르신 다음 흰자는 이렇게 흘러보시고 이렇게 노른자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분리가 된 거예요. 두 개, 톡톡 해서 반을 가르시고요. 흰자는 이렇게 노른자만 받아주시면 돼요. 꼭 그리고요. 이 재료 설명 아닌, 이건 슈가 파우더예요. 파우더 슈가. 제가 집에서 만든 거예요. 먼저 달걀에 이건 슈가 설탕이에요. 달걀 노른자예요. 애교, 드리 애교. 달걀 노른자에 설탕 원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다음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하프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밀크 우유예요. 우유 200ml 200ml 컵으로 원 한 컵 넣어주세요. 조금 양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잘 섞어주시고요. 소금과 설탕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잘 섞였으면 여기에 일단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이렇게 솔솔 해서 딱 해서 200ml 200ml 컵으로 한 컵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루 섞어주세요. 살살 저으면서 섞어주세요. 자, 멍울이가 없을 때까지만 섞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멍울이가 멍울멍울한 멍울이만 없으면 돼요. 자,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다음 옆에 두시고요. 자, 달걀 거품 내겠습니다. 거품이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으면 다 된 거예요. 자, 반죽이 머랭이 다 됐으면 이제 아까 만들어 놓았던 노른자에다가 이렇게 빼시고요.
머랭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요. 작은 후라이팬에 두 번 구울 거예요. 왜냐하면 큰 후라이팬에 하면 뒤집기 힘드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르시고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자르듯이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이게 빵이 될까 싶은데 돼요. 정말 신기한 맛이에요, 이 맛은. 자, 이렇게 해서 흰자와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패줄러로. 흰자 몽글몽글한 건 약간 터트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르듯이, 자르듯이. 자, 다 됐으면 넥스트. 팬에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힛 3미닛 3분간 예열해주세요. 3미닛 해즈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세 큰술 넣어주시고요. 히티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미닛 해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이건 페이퍼 타월이에요. 페이퍼 타월로 오늘 빵이 불어오를 거니까요. 이렇게 페이퍼 타월로 가장자리까지 기름을 펴발라주세요. 위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밑에 기름 넉넉하게 두시고 위에도 펴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놔두시고요. 여기에 오늘 반죽을 반 정도만 넣어주세요. 하프. 하프 반 정도 넣어서 해서 5미닛 5분 정도 구워주세요. 베이크 5미닛. 5미닛 해즈 패스트. 5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우와 뜨거 뜨거. 제가 뒤집어서도 5미닛 5분간 구워주세요. 뒤집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뭐 탁 튀었어요. 자, 4미닛. 4분이 지났는데 밑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 그러면 4분이 됐을 때 이렇게 팬을 놓으시고 포크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팬 바닥에 안 가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포크로 이렇게. 이렇게. 대강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하면 퐁실퐁실. 대강 뚝뚝 잘라주시는 거예요. 주걱으로 해야 되겠다. 포크는 펜 잘라 있을까봐. 색깔.
팬 위에서 완전히 뜸들여 주시는 거예요. 퐁실퐁실한 이렇게 턴오프 불 끄시고요. 한 판 더 구울 거예요. 불은 약불로 하시고요. 식용유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기름 종이로 가장자리까지 기름이 올라가게 나머지 반죽을 자,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팬을 이렇게 흔들어서 베이크 5미닛 5분간 구워주세요. 5미닛 해주 패스트 5분이 지났습니다. 살짝 뒤집어 주세요. 아까처럼 퍽 튀지 말고 이렇게 해서 4분 정도 더 구워주세요. 4미닛 해주 패스트 4분이 지났습니다. 뒤를 확인하시고요. 잘 익었습니다. 그럼 팬에서 찢으면 팬 바닥에 긁힐 염려가 있으니까 일단 불은 끄지 마시고요. 자, 포크로 반씩 이렇게 꾹꾹 잘라주세요. 한 입 먹기 좋은 크기로 프라이팬에서 이렇게 하면 프라이팬 밑바닥에 금이 가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따끈한 팬에 올려서 습기를 날려주는 거예요. 바삭바삭하게 싹싹싹. 아이고, 이렇게 하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카이저 소재.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턴오프 불 끄시고요. 연 팬에서 찢었더니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서 마구잡이로 먹는 거인가 봐요. 모양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중심 잡아 넣으시고요. 요 위에 이건 파우더 슈거. 파우더 슈거를 이렇게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톡톡 뿌려주세요. 듬뿍 뿌려주세요. 그래야 설탕이 별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듬뿍 뿌려도 돼요.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얗게. 이건 이따 이쪽에 뿌릴 거예요. 이거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로 가장자리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카이저 슈말은 다 됐습니다. 카이저 슈말은
is lady.